이번 시간에 행위허가에 대해서 118페이지에 대해서 행위허가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행위허가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예,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보시고 특히 신고사항, 허가사항 최근에 문제화 되진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뭐 매번 나왔죠. 그죠? 나왔다 하면 행위허가의 신고 기준, 허가 기준 나오는데 최근에는 이제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어쨌든 여러분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기 안내하겠죠. 큰 틀에 대해서 오늘 살짝만 보고 넘어가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위허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행위허가 누구, 입주자, 관리 주체, 사용자는 뭐 해야 된다고? 신고해야 되죠. 허가나 누구한테? 시장 군수구청에 해야 되는데 기본적 사항 보시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관리 주체는 다음 어느 사항에 대해서 여섯 가지가 있죠. 그 사항에 대해서 하려는 경우 관련된 면적이나 세대수, 입지자나 등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시장 군수구청장에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공동주택을 사업 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 한다?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사하는 경우에도 뭐 한다? 신고나 허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파손 철거할 때도 마찬가지죠. 파손이나 훼손, 전부 일부 철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된다? 허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경미한 이제 국토교통부에 정한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 한다?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 기준하고 신고 기준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틀, 문틀 교체하는 경우에는 뭐다? 경미한 행위로 신고 해야 되죠. 세대 내 천장, 벽, 바닥, 기본적인 인테리어 마감이죠. 인테리어 마감. 급배수 배관이에요. 설비의 교체인 경우, 철거 아닙니다. 그냥 교체입니다. 교체인 경우에도 경미한 행위로서 신고를 해야 된다. 난방 방식에 있어서 이것도 질문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은 난방 방식의 변경인데 뭐는 제외한다? 시설물에 파손, 철거는 제외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요즘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군내 통신선로 설비, 경비실과 통화 가능한 군내 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 수신 설비, 영상 정보 처리기 교체 등도 경미한 사안 중에 하나다. 여섯 번째, 보안 등 자전거 보건소 안내 표지판, 담장. 축대는 제외하죠. 옹벽이죠, 옹벽. 옹벽 같은 경우는 굉장한 건축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요.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경우도 뭐 한다? 경미한 행위에 해당된다. 폐기물 보관 시설, 재활용 보관 시설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재활용 보관 시설, 택배 보관함, 우편함 교체도 경미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조경수의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예요. 전정 작업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간보를 하죠. 잎사귀에 대해서, 가지에 대해서 전정 작업을 하는데, 그거 일부 제거, 그다음에 교체. 주민 운동 시설의 교체인데 어떤 거냐. 다른 운동 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제외한다. 그죠? 운동기구 같은 경우,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미한 행위다라고 볼수 있겠죠. 열 번째. 부대 시설 중 각종 설비의 장비의 수선 유지, 보수를 위한 일부 교체도 경미한 행위 중에 하나고요. 그다 그 밖에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행위허가나 신고를 하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요. 어디에? 지자체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현장에 가서 이런 일이 생기면 담당자하고 상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건이 있죠. 전체 3분의 2, 해당동 2분의 1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표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때 문제를 통해서 하고요. 기본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 행위. 그죠? 세대 구분형 사업자 선정.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행위는 그죠?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행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좀 체크 좀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는 다 해당동이죠. 해당동 세대니까 해당동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폐지, 용도 폐지하는 경우에도 있죠. 용도 폐지. 그다음에 공동주택 증축, 증설하는 경우에도 허가 대상, 신고 대상 하고 있다라고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리모델링 갑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 정의 먼저 보시죠. 정의 뭐예요? 리모델링 정의는 뭐예요? 아까는 행위허가에 대해 신고죠. 이건 리모델링이 뭐?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이란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뭐 한다? 리모델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예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뭐다? 리모델링이라 한다. 그죠? 거기에는 대수선이 있고요. 또 하나 증축이 있죠. 증축. 자, 내용을 보시면 사용검사일이 있고요. 사용검사일.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며칠?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그 다음에 건축법에는 사용승인일부터 조금 별도로 보고요. 그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15년에서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기본적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돼야 되죠. 그래야 리모델링 할수 있고요.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15년에서 20 미만인 경우에 조례 정하기에 그에 따른다. 이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수로는 15년이라는 개념, 조례에서는 15년이나 20년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뭐할수 있다? 리모델링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경우, 15년이나 15년, 20년 지난 경우에서는 면적이죠. 어느 정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30% 이내인 경우에 하나죠. 그죠?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 미만인 경우는 40%까지 가능할 때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15년이고요. 그죠? 조례에서 15년 미만 20년 이내에 있다라면 그걸 조례로 정한다면 그걸 따르면 되고 세대가 30%, 그죠? 세대 내 전용 면적이 30% 이내인 경우고요. 전용 면적이 35제곱 미만인 경우 40%까지 가능한 건 증축 한해서 뭐 한다? 리모델링을 할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 126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이란 아까 얘기했죠.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세대수를 증축하는 경우, 그죠? 면적을 아까 보셨죠? 증축하는 경우에는 면적 합산해서 15%,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를 증가할 수 있고요. 다만, 다음에 요구하는 게 수직도 가능하다. 세대수인 경우에는 아까 기본에서 15%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죠. 그리고 증축인 경우에는 다음에 요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층수로는 3계층이죠. 대통령 영하로 정하는 3계층. 15층 이상인 경우는 3계층. 14층 이하인 경우는 2계층까지 뭐할수 있다? 수직 증축을 할수 있다. 뭐가 있을 때? 반드시 뭐가 있을 때? 구조도가 있을 때. 구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건축물의 신축 당시에 구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 증축할 거니까 그 구조도가 있어야 철근 배합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층 이상인 경우는 3계층, 14층 이하인 경우는 2계층까지 할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했는데 그것이 뭐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뭐이다? 기본적으로 구조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증축할 때 15층은 3계층, 14층 2계층까지 할수 있다. 정의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계획입니다.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인한 뭐예요? 수직 증축이 아니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죠? 세대수 늘어나는 경우에는 도시 과밀 이주수요 등 집중적으로 수립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죠?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경우에는 도시 과밀 이주수요 집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립 계획을 가지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주체가 있죠? 주체. 자, 주체의 동의 기준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를 받으셔야 되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자,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의 경우에는 누구요?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요. 공사 기간, 공사 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누구?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입주자 전체의 동의 받아야 되죠. 이렇게 질문 나오면 여러분들 OX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집주자 전체 동의 받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하지만 지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가 할 때,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 주체가 할 때는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전체 동의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죠? 누가 하라고? 조합이 하라는 거죠, 조합. 자, 두 번째 조합 나오네요. 조합. 일본의 주택 조합이 하는 경우에는 뭐요? 완화됐겠죠? 몇 프로? 75%, 과반수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자, 결의서에 주택 단 전체를 하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그죠? 어떻게 75%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75% 동의와 동별로 과반수를 50% 이상을 받아야 되며 그죠? 자, 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건 전체를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체를 하는 경우에는 75%와 50%지만 동을 하는 경우는 뭐예요? 소유권자와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누가? 조합이 하는 경우. 아까는 사용자와 관리 주체와 입주자 등이 할 때는 뭐예요? 전체 동의죠. 근데 조합이 할 경우에는 완화시키죠. 75%, 50%, 75% 전체를 할때 동의할 때 구분을 하죠. 자, 입주자 대표 할 때는 어때요? 똑같죠. 전체 동의를 받으셔야 되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조합에서 하라는 거죠. 조합에서. 입주자 대표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수 있다? 아까 단지별로 할 수가 있고, 전체 할때 75%, 동의 50%, 동할 때는 75% 요건이 있어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리모델링은 단지별로 할 수가 있고요. 동별로도 할 수, 이것도 자주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리모델링은 단지별로도 할수 있고 동별로도 할수 있다. 자, 조건이 있죠. 복리시설을 분양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복리시설 뭐예요? 복리시설. 우리 상가에서, 아파트에서 상가 분양 같은 거, 그죠? 상가 분양이 이제 복리시설에 해당될 때 상가 분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할 때, 리모델링 할 때, 상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오로지,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하는 부분이죠. 상가가 되면 안 된다.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어야 된다. 다만,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전용으로 하여 세대의 일부 전부를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1층에 한 세대가 있어요. 한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를 이제 필로트 구조로 하겠다는 거죠. 이 세대는 이제 증축을 해서 15층 이상으로 넘어가면 3개층까지 할수 있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이 101호에 사신 분들은 16층 1호로 가세요라고 어떤 의결을 받았다라고 하면 16층 올라가고 이 세대를 있던 1층을 뭐로요? 전부를 일부를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죠?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저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상으로 보면 1층에 하는 세대를 자, 우리 선생님은 15층 이상, 16층 올라가세요라고 해놓고 그 1층을 분양이 아닌 시설로 하는데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수직 증축 허용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시중 뭐예요? 15층이면 3계층, 14층 2계층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죠? 이것도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력벽 철거를 위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력벽은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지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표현 중에 하나예요. 행위허가 중에서 내력벽은 철거해서 할 수가 없어. 철거할 수가 없어요. 비내력벽은 가능하지만 내력벽은 철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병하는 자체가 안 되고요. 만약에 이런 편이 있어요.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어요. 위해 방지했다 이상이 없을 때 내력벽 철거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내력벽은 무조건 철거가 안 됩니다. 이 앞에 어떤 지문이 구조 안전이라든가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와도 내력벽은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가 이렇게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세요. 자, 증축은 15층이 있는 3계층, 14층은 미만은 2계층으로 증축할 수 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구조도가 있어야 된다까지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입주자 공유 아닌 시설. 뭐예요? 상가죠, 상가. 상가. 그죠? 상가. 상가인 경우는 뭐다? 상가는 혼자 할수 없죠. 상가는 그렇잖아요.
아파트에 분양을 받았어요. 혼자 할수 없죠. 누가 같이 해야 되죠. 입주자 등하고 같이 해야 되죠. 사용 검사를 받고 10년이 지나야죠. 상가는 10년 지나야 리모델링을 할수 있죠. 그죠? 리모델링. 복리 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원하는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뭐할수 있다? 상가는 리모델링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가는 기본적으로 3년이 지나야 돼요. 3년. 우리는 15년이었죠. 조례에 따라서 15년에서 20년 미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15년이고. 그러면 15년 지난 아파트 결국은 15년 해야죠. 15년 지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법상으로는 사용 검사 받은 10년이 지난 아파트에 있는 상가는 뭐까지 받아야 된다가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 이두 가지 요건을 해야만이 리모델링 할수 있다. 그죠? 동시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것까지도 여러분들 질문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다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상가 어떻게 할? 자, 증축 범위 보죠. 증축 범위. 10분의 1 이내로 해야 된다. 그죠? 10분의 1. 그리고 그다음에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주상복합인 경우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에는 주택, 주상은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잖아요. 그죠?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늘어난 만큼 범위 안에서 상가도 할수 있다. 이 얘기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우선 기준을 처음을 두고 늘어난 만큼 주택이 늘어난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상가도 증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나오시면 질문이 나오면 이걸 기억하시고 질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몇 분의 10분의 1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습니다. 뭔 상가는 그렇습니다. 상가 기본적으로 10년 해야 되고요. 아파트하고 동시에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있어요? 구조 안전 뭐가 있어야 돼요? 구조 안전에 대해서 이상이 없어야 된다. 이두 가지 요건에서 10% 이내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 주택의 면적만큼 상가도 늘어날 수 있다. 그 범위 안에서 자 권리 변동이 있죠. 자 뭐가? 권리 변동 계획.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권리 변동이 일어나겠죠. 돈도 들어가겠죠. 이런 계획에 대해서 원래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 승인 행여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권리 변동 계획, 사업 승인,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권리 변동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위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기존에 권리 변동 비용 분담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어떤 상황들을. 자, 대지 변했어요. 권리 변동에 대한 명세서가 있어야 되죠. 조합원의 비용 분담, 사업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권리 변동 안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자, 네 번째, 조합원의 자격, 분양 계획. 조합원 외의 자격들에 대한 분양 계획이 있고요. 그 밖에 시군 도 조례로 정한 조례에 따라서 권리 변동 계획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축인 경우, 증축인 안전진단을 해야 되죠. 증축. 자, 뭐에 대해서요?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해서요. 세대 면적이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을 요청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뭐예요?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해서요.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죠. 그죠? 뭐에 대해서? 건축물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하고 안전진단 실시를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실시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면적 및 세대수가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되죠. 안전진단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증축 가능 여부가 확인돼야 되죠. 그리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시장 군수구청의 안전진단으로 평가, 위험하다라고 평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허가해서는 안 되죠, 그죠? 어때?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른 재건축, 빈집, 소규모 주택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증축,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되죠. 뭐가? 안전진단에 결과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죠. 결과상 이상이 있는데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에 대해서. 자, 시장 군수군축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안전성 또 확인을 하죠. 그죠? 허가한 후에 나중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죠? 두번 하는 거죠. 그죠? 두 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해야 됩니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두 번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죠.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직 리모델링형을 하려는 자가 심의를 요청한 경우 구조 계획상 범위 내에서 대통령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나왔던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 기관이란 뭐예요?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이 있고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두 기관에서 안전 진단을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전문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죠. 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설계자는 뭐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구조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냥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 기준 고시가 얼마나 까다롭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 기술사님들이 다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기본 계획이라면 최대수 중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립 계획을 해야 되죠. 뭐를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해야 되죠. 최대수 중가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10년 단위로 수립하죠. 다만 최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도시 과밀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10년 단위로 뭘 해야 된다? 수립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내용에는 계획의 목표, 기본 방향, 계획에 관련 기간, 검토 같은 것들, 리모델링 대상, 현황, 최대 증가하는 수요 예측, 이런 부분들도 다 해야 된다. 네 번째,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 검토, 일시 집중적인 시설에 대한 단계적인 리모델링 시행 방향, 도시 과밀 방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들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 정도 10년 단위로 해야 된다라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에 따른 대등 전환 사항 다음에 같은 경우를 이야기한다. 특별 광역시인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도시 과밀 수요 그죠? 수요 일시 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수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립할 필요가 없죠. 자, 대도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립할 필요가 없죠. 자, 대도시가 아닌 시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도시가 아닌 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수립이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수립해야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다. 뭐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 작성 기준은 작성만 국토부 장관이 정하죠.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경우에 있을 때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이런 경우에 주택이 부족하거나 주택 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때는 당연히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누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 등은 특별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급 불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죠? 자. 시 도지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의 불안한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아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의 요청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리모델링 원활 추진에 의해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없지요. 그런데 할 수는 있지만 안 합니다. 왜? 조합에서 다 하죠. 그리고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하진 않습니다. 없어요. 근데 우리 법에는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센터에 하는 일이 뭐냐? 센터에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이요. 조합 설립 위한 업무 지원. 이거 설립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누가 브로커가 많이 껴요. 그죠? 그래서 센터가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센터는 운영을 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을 센터에서 할수 있고요. 설계자 및 시공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업체 선정을 해야죠. 그죠? 사업자 선정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이 아니죠. 업체를 이제 경쟁 입찰로 해야 되죠. 권리 변동에 수립에 관한 지원들도 할 수가 있고요. 조례에 대한 정황 사안도 지원센터에서 할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원센터는 누가? 그죠? 시장이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경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자, 리모델링에 관해서 이제 부정하게 재산 침입을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근데 뭐 조합장 여러분들 있죠. 거기에 임원들 뭐 복잡합니다. 여기 복잡해요. 그죠? 임원, 사용자,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리모델 주택 조합 구성원 이분들에 대해서 뭐예요? 부정하게 재물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죠? 부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례죠. 특례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해서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요. 전유 부분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죠?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다. 다만, 세대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뭐예요? 권리 변동 계획에 따른다. 전유부 자기 집 안에 있는 거 늘어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대지 사용권 변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만 세대수가 증가된 수반된 경우는 권리 변동 계획에 따라서 한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위하여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의 면적을 전유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유 나머지 공용은 변하지 않는 것. 똑같죠, 아까하고. 전유 부분이나 공용은 변하지 않는다. 대지 사용권 변하지 않는다. 증가할 때는 권리 변동 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지 사용권 및 공용 부분의 면적에 관하여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죠. 대지 사용권 공용 부분 면적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불구하고 소유자가 어떤 기준, 그죠? 따로 규약으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따로.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대지 사용권이나 공용 부분 면적에 대해서 아까 안낸 것처럼 불구하고 소유자가 어떤 기준, 규약으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온 지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의 고지한 경우로서 이런 부분이 적용하지 않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임대차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마찬가지고 임차 표현 안전진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볼까요? 잘 보이나요? 잘안 보여서 그런데요. 자, 하나 한 문제 한번 볼까요? 주택보험 이건 너무 작아서요, 그죠? 여러분들 교재를 보는데 리모델링은 그죠?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동 또는 단지 전체 단위로 대수선하거나 중축하는 경우로서 중축은 각 세대의 중축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의 15% 이내에 세대 증가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사용 검사를 받은 후몇 년? 10년 이상이 지나죠. 그죠? 사용 검사를 받는 10년 이상 지난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한한다.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은 그 결의서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뭐를 한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네 번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데 몇 개층을 말한다? 3계층이죠, 3계층. 3계층. 14층인 경우에는 2계층이죠. 이게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3계층이고 14층인 경우에는 2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반 시설의 영향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과 부합 여부 등에 대해서 국토 계획에 이용해 가는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것도 아까 우리가 질문 봤던 부분이고. 틀린 질문은, 기본적으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5층인 경우에는 3계층, 14층인 경우에는 2계층 이하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